오리엔테이션이니까. 우선은 작년에 고2 탑을 해서 이제 고3 언니 오빠들을 올려보냈고요. 그리고 이제 중3을 다시 맡았죠. 사실 제가 중3 플루멤버를 이미 해봤기 때문에 한 오랜만에 다시 중3으로 이렇게 다시 내려온 거기는 하거든요. 선생님이 왜 내려오셨을까? 제가 부탁한 거긴 해요. 왜냐하면 고등부는 주말 근무를 하거든? 월화를 쉬어. 근데 이제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주말을 쉬잖아. 그러고 싶었어. 약간, 이사님한테 이제, 1년만 중3하면 안 될까요? 이제 부탁드려서, 그래도 럭키하게 네, 들어주셔가지고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만나게 됐고요. 진짜 감회가 새로워요. 사실 오랜만에 중3을 하는 거기도 하고, 약간 뭐,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여러분들이 저를 처음 봤을 때 약간 무섭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저는 이제 엄격할 때는 엄격하긴 한데, 전반적으로는 뭐, 보세요, 여러분. 저 이거 편지 내용 하나하나 보면 진짜 막 사랑이 가득해요. 저는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 꼭 보세요, 여러분. 지금, 네, 그렇죠? 보면은, 저 뒤에 보면 거의 뭐, 나를 찬양하는 글로 가득해요. 네. 저 편지 다 붙인 것도 아닙니다. 선별해서 붙인 거기기도 하고요. 어쨌든 저는 개인적으로는 사랑을 많이 받았고 사랑을 많이 주는 타입이기도 하고 근데 또 약간 편애를 하거든요. 어떤 편이냐면 내 간, 내 새끼에 대한 편애. 어디서 욕먹고 들어오면 안 돼.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저는 약간 과해요. 과해. 마음을 많이 주고. 약간 이런 타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편하게. 우리 어쨌든 1년을 잘 어떻게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이사님이 저한테, 여기 뭐 인력 개발 하시는 이사님이 저한테 말씀을 하신 건, 데리고 올라가라. 데리고 고등까지 가라. 다시 고등 가야지. 이런 식으로 해서. 네,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저 주말 근무가 너무 싫은데요. 이렇게. 네, 뭐 이런 상황이긴 해요. 근데 어쨌든 저는 뭐 그쵸? 네. 실력이 있다. 뭐이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의로 내려왔다. 뭐 이런 거고요. 우선은 제가 사진부터 조금 한번 보여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사진을 잠깐 보여주려고 해요. 화면이 보이죠? 네, 이거 다 이제 작년 친구들이거나 재작년 친구들인데요. 이 친구는 고등학생 언니 오빠들이야. 그래서 1학기 때 82점 맞고 1등급 안 나올 줄 알았는데 1등급 턱걸이로 나왔다. 그래서 뭐 이제 쌤잘 알려주셔. 98점 맞아서 1등급 나왔다. 뭐이 친구도 있고. 이런 친구 말고 그냥 점수가 많이 올랐다고 하는 친구들도 많거든요. 20점 넘게 올랐다. 22점 올랐다. 뭐 또는 뭐, 뭐야. 네, 이렇게. 쌤저 20점 올랐어요. 이런 애들. 점수를 많이 올린 것 같아요. 저는 왜냐면, 고등학교 2학년은 탑반을 했는데 고등학교 1학년은 밑에 반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성적을 많이 올렸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런 거 빽빽하죠. 이런 이제 막 이게 약간 습관 잡아주는 거 이쪽에서도 조금 네,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이 친구가 많이 아쉬워했는데 이런 애들도 분명히 있을까? 이 친구는 뭐라 그랬냐면 중학교 2, 3학년 때 그냥 진짜 공부를 안한 거야. 놀았대. 그냥 지 말로는 그냥 뭐 화장하고 남친도 사귀고 친구랑 놀고 막 이랬던 거지. 인스타 하고 그랬대. 그래서 얘가 진짜 모르는 상태로 고등학교 1학년에 왔었거든. 이 친구가 하는 거 하더라. 그래서 그냥 막 열심히 케어해주고 하니까 한 40점 올랐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이제 성적이 많이 낮았으니까 많이 올라가긴 했는데 너무 기특했어요. 그냥 한 만큼 잘 따라왔구나 이런 생각도 좀 들고 뭐 28점 올랐다, 20점 올랐다 뭐. 야, 이 친구, 얘가 3등급을 나왔다는 게 말이 안 돼요. 진짜 못했거든? 근데 3등급 나왔다고 진짜 말도 안 되고. 뭐 이런 친구? 이 친구는 이제 285명 중에서 50등이 된 건데, 근데 818 보이죠? 저 카톡을 읽지 않아요. 지금 999예요. 안 오르는 거 알죠? 999 이상으로는. 읽긴 있는데 조금 몰아서 봐가지고. 네. 근데 이 친구가 50등 올라왔다고 그러길래 원래 몇 등이나 올린 거냐? 그러니까 이제 한 100등 바뀌죠. 100등 바깥에서 50등까지 올라간 거니까 이 정도는 자부심이 있다. 내가 이렇게 만들었다라는 사실 이거보다 더 있어요.
한이 정도만 그냥 겹쳐서 이게 너무 많으면 지루해질까봐 이 정도만 보여주는 거고요. 아, 저는 여러분들한테 말을 하고 싶은 건 내가 이렇게 만들 거다. 열심히 만들 건데 만드는 건 만드는 건데 사실은 저는 나는 너네가 그렇게 아이라고 생각하는 편은 아니거든? 16살이잖아. 그리고 약간 니들이 무슨 초등학생이 알아가지고 내가 막 E에서 C까지 다 알려줘야 되고 이게 아니라 약간 어느 정도는 대화가 통한다고 생각한다? 약간 인간 대 인간으로 한번 알아보자 하는 거죠. 물론 뭐 저는 성년이고 여러분들은 미성년이긴 하지만 그래도 뭐 저 초등부도 한번 해봤거든요. 한 3개월 동안. 5학년 애들이 한번 방탄소년단 얘기 하면서 정신력 비슷해서 비슷하게 말을 잘 맞거든요, 저는. 그래가지고 아 진이 못생겼네 어쩌고 저쩌고 뭐 RM이 못생겼네 이러면서 네, 열심히 놀아주고 어휴 BTS 팬저 그냥 하는 말입니다. 예시를 든 것뿐이에요. 네, 어쨌든 간에 저는 기본적으로 편하게는 해줄 수 있는데 지키면서 기본적인 거 지키면서 약간 기본적으로 제가 애한테 뭐라 그러냐면 예의가 진짜 중요하거든. 내가 뭐라 그러냐면 기본적 인사가 진짜 중요하게 보이거든요. 인사를 잘하면 인상이 좋아지고 인상이 좋아지면 인생이 달라지는 거거든. 인사만 해도 기본적으로 반은 먹고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예의 그냥 서로 그러니까 이게 약간 그게 기본인 것 같아. 쌤이 생각을 했을 때 기본적인 거를 잘 지키면서 서로 편하게 또 지내면서 웃으면서 지낼 수 있는 건 그런 게 지켜지고 나서 가능한 것 같아요. 쌤이 생각을 했을 때 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사실 저는 진짜 열심히 일하거든요. 네, 저는 열심히 일하는 편이기도 하고 조금 대놓고 말하면 돈값을 할 거예요. 저 열심히 하기도 하고 꼼꼼히 하기도 하고 수업에 자부심도 있고 최선을 다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난 이거지. 나는 솔직히 말하면 쌤은 여기 최순호학원에 들어와서 매 연마다 성장을 했다고 생각하거든. 나는. 근데 나만큼 따라오고 있냐. 내가 성장하고 있는데 겨우 16살인 여러분들은 성장을 하고 있냐. 네, 문제인 건데 열심히 따라왔으면 좋겠습니다. 성장하세요. 같이 성장을 좀 했으면 좋겠다. 보시면 될것 같고요. 약간 마음을 따로 먹으셔야 돼요. 사실 내가 이게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아이 보여줘. 왜냐면 이게 옛날 내 제자거든요. 이 친구가 어젠가 엊그저께 나한테 연락이 온 거야. 지금 현재 고3인 거죠. 이제 20살인 거죠. 네. 20살인 건데 이 친구가 나한테 보이냐? 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수능 끝나고 찾아뵌다고 했는데 아주 말아먹어서 재수합니다. 열심히 하고 올해 말에는 꼭 찾아갈게요. 이렇게 이제 온 거예요. 이 친구가 제가 중학교 3학년 때부터 데려갔던 친구였거든요. 근데 1학년 고1까지만 이제 잠깐 이제 가다가 뭐 다른 거 한번 해본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해가지고 저랑 빠이빠이가 했다. 근데 연락은 계속 저한테 했었거든요. 근데 우리는 솔직히 말하면 말할게. 지금 중3이 중요하냐? 지금 중3 내신이 중요한 게 아니야. 아니, 중3 내, 그리고 여기 이제 서울 같은 경우는 학교가 고등학교가 뺑뺑이잖아요. 그런 학교 말고는. 그럼 결국에는 뺑뺑이로 가가지고 그 학교에서 잘갈수 있느냐의 문제 아닌가? 우리가 수시로 갈 거냐, 정시로 갈 거냐, 지금 봐. 얘 공부 잘했어. 중학교 3학년 때. 쌤이 중3 반이었으니까. 걔 공부 잘했거든요? 근데 지금 정시 한번 망해가지고 1년 재수 안 되잖아. 그러니까 나는 개인적으로 말하는 건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어디다? 수시다. 수시는 언제부터 시작이다?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시작이다. 고등학교 1학년 3월부터 시작이면 우린 몇년 남은 거? 1년 남은 거. 이렇게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마음가짐이. 그러니까 약간 흘러가지. 중학교 3학년 뭐가 크게 다를 거야? 아니? 약간 입시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쉽게 어떻게 생각해보면. 이거 부담을 주는 건 아닌데, 정시 한번 시험 망하면 어떡하냐고. 그날 설사병이 걸리면 어떡해. 결국에는 안전한 방법은 수시로 가는 거잖아.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수시로 가기 위해서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내신을 잘 받아서, 그러면 1년 남은 거고, 1년 동안 나는
어떤 거 정도 준비를 해둬야 될까? 이렇게 생각을 좀 해두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이게 저는 약간 저를 만남으로 인해서 영어에 대한 공부적인 태도가 많이 바뀌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도 많이 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제가 참고로 하나 알려드릴게요. 참고로 저는 인수인계서라고 너네가 어떤 성향이다라는 거를 전 담임 선생님이 이렇게 보내주시거든. 근데 저는 그건 개인적으로 안 봐요. 왜냐하면 선입견이 생길까 봐. 저는 그냥 제가 여러분을 바라보는 형태로 보고 싶지, 남이 누군가에 대해서 말했던 거를 보고 싶지 않아요. 근데 아마 보는 경우는 이 경우일걸? 어라? 얘왜 이러지? 이럴 때 한번 살펴볼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살펴볼 수 있는데, 우리 그렇게 볼 일이 없게 합시다. 저는 여러분 보는 대로 할 거예요. 우선은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저란 사람에 대해서 대충 이렇게 설명을 한번 해봤는데, 사실 이제 잠깐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것 중에서 줌의 수업에 대해서 약간 얘기를 드리자면, 줌 있잖아요, 여러분. 줌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내년에도 고등학교 들어가서도 줌에서 벗어날 수 없을 거예요. 그럼 줌 때문에 뭐 학업자가 많이 생겼다고 하고, 줌 때문에 학교를 자퇴하고 검정고시를 본다고 하고, 이런 뉴스에서도 많이 나오잖아요. 비율이 많이 올라갔다더라, 이런 것들. 근데 저는 이게 뭐라고 생각하냐면, 줌 수업은 시대의 흐름이고요. 이 시대의 흐름을 우리는 거스를 수 없어요. 그러면 결국에는 적응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게 줌이라서 약간 집중이 안될수 있지. 안 되면 되는 자세를 만들어. 되게 만들어. 그러니까 내가 무슨 얘기냐면, 지금 아까 오자마자 얼굴 제대로 보여줘라 라고 한 이유는 뭐냐면, 얼굴이 제대로 안 보여지면은 나도 모르게 약간 해이해지고, 공부를 약간 해이해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저는 여러분 표정을 봐야겠어요. 약간 눈에서 막, 내가 별말도 아닌데 왜 웃고 있지? 이런 거 있잖아요. 네, 딴짓을 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은 다 보여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줌 수업이라서 집중이 안 돼요? 그거는 본인의 자세의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요, 형광이 10명밖에 안 돼. 여기 송파구청 옆이래. 맨날 찾으러 온대. 지금 몇명 이러고 있나, 지금. 여기 약간 바깥에 위에 이게 좀 뚫려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 한 번씩 훅훅 지나가요, 보면서. 거리두기 잘하고 있나, 이런 것들. 그래서 원래 여러분 대형 학원이랑 큰 학원들은, 약간 잘 나가는 학원들은 어쩔 수 없다. 인정하자, 하지만 줌으로 열심히 적응하려고 하자. 왜냐? 학교에서도 줌을 하니까. 적응하세요. 이거 적응하냐에 만약에 문제인 거잖아. 여러분의 얼굴에 관심이 없다고요. 스티커 붙여요, 그러면. 마스크 스티커 붙여. 얼굴이, 눈만 보이면 돼. 만약에 줌으로 이제 들어올 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웬만하면 좀 딴짓을 안 하고 있는 거를 꼭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약간, 저는 그러면 뭐, 나는 왜 얼굴을 까고 있냐? 야, 그리고 그거! 세수도 하고, 얘들아. 머리도 약간 이렇게 자다 일어났을 때 머리 이렇게 하고 들어와! 아이! 여기가 뭐야? 무슨, 그 먹는 거, 아이, 먹을 수 있지. 먹을 수 있어. 근데 무슨 피크닉 왔냐? 아, 숨어서 먹어. 그러면 약간 이렇게 해가지고 먹든. 아, 적당히 먹을 수 있는데, 아, 적당히 하면 적당히, 알았죠? 나도 그것도 있었는데, 내가 어떻게 수업 받아가 어머님이랑 아버님이랑 같이 다 같이 밥 먹으면서 내 수업 듣는 것도 있었어. 와,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러지 말아라. 네, 가끔 그러지 말아라. 네, 그런 얘기를 한번더 드리고요. 그래서 얼굴을 웬만하면 딱 보여주고, 딱그 자세로, 지금 뭐 화면 보고 있는데요. 아, 보여주라고요. 이 말을 해도 안 보여준다니까? 마스크를 껴요, 그러면. 얼굴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마스크를 끼고 있으라고요. 스티커를 붙이라고요. 예, 네, 그래서 좀 그런 모습을 좀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얘기를 드릴 거는 뭐냐면은, 등록에 관련된 건데요. 등록은 매달 10일이 마무리 날이잖아요. 네, 마지막 마무리 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건데, 등록
일이 만약에 이거 항상 모든 사람이 20일은 아니고 내가 뭐 20일일 수도 있고 15일일 수도 있고 이렇긴 하거든요. 근데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한 2일, 3일 전에 나 이번 주에 학원을 가지. 그러면은 미리 뭐 카드 챙겨 다니시는 분들은 알아서 날짜 정해가지고 이제 미리미리 하시면 좋겠어요. 왜냐면 사실 이거 있잖아. 등록률이 선생님들마다 앞에다가 100%를 했냐 안 했냐 해가지고 막 리스트를 해가지고 선생님들 이렇게 해두거든요. 출근부를 쓸 때, 7일 지나고 나면 막간 자랑해도 되려? 난 자랑은 해야지. 어필은 해야지. 아니, 그 자랑할 만한 일이야. 왜냐면 작년이요. 따끈따끈합니다. 작년에 1월부터 6월까지 전 캠퍼스예요. 1월부터 6월까지 전 캠퍼스 고등부 1학년, 2학년, 3학년 선생님들 다 합쳐서 등록률 100%, 퇴원율 최저. 저 1등 찍어봤어요. 멋있죠? 아우, 박수네. 네, 1등 찍어봤습니다. 저도, 사실 저는 이게 어떤 느낌이라고 생각하냐면, 저 이거 등록 100% 한다고 해서 물리적으로 제가 받는 건 없거든요. 그냥 명예죠. 명예죠, 그냥.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고, 애들 나 이렇게 사랑하고 있고, 애들이 이렇게 파워가 있다, 이거 보여주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이거는 누가 만들어주는 거나, 너네가 알아서 잘 챙겨서 만들어라. 네, 잘 챙겨서. 왜냐면 어머님이 하시고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어머님이 엄마가 안한것 같아, 그럼 엄마 했어? 물어보는 거지. 알아서 만들어라, 잘. 네, 이거는 제가 뭐 잠깐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뭐, 아까 말했죠? 전 동감합니다. 그리고 되게 이제 이거에 대해서 뭐 걱정하실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저에 대한 설명을 뭐 간단하게 해봤고요. 뭐 보면 알아요. 뭐 겪어보면 알겠고, 보면 알 거고, 이제 수업 해보면 알 거고, 뭐좀더 친해지면 알 거고 할 거예요. 근데 원래 그뭐 뭐지? 송파에 대해서 선생님이 이제 얘기를 들은 건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은 서울권 친구들이라 생각보다 잘한다. 이거를 이제 한번 들었고요. 다음에 이제 대답을 잘안 한다더라. 깍쟁이들이다. 이렇게 들었거든요. 아니, 쌤도 서울 사람이잖아. 약간 이일 것 같아, 아이일 것 같아? 이일 것 같아? 맞아. 어쩔 수 없어. 숨길 수 없거든. 근데 어쨌든 간에 약간 조용하다. 대답 잘안 한다. 이래가지고. 안 되는데, 나 대답 잘안 하면 혼자 땡겨야 하는 건가? 이랬는데, 대답 열심히 하세요. 네. 뭐 참여하시고 하시면은 또 지루하지 않게 뭔가 능동적으로 수업하는 게 가능하지 않을까. 네. 그래야지 뭐, 사실 4시간 수업이잖아? 여기 3주 동안은? 3주 동안은 4시간 수업을 할 텐데, 4시간씩 수업을 할 건데, 이거는 가만히 앉아서 있으면 4시간 너무 힘들고, 적극적으로 뭔가 이렇게 이제 얘기도 하고 뭐도 모르겠다고도 하고 이렇게 하면은 내 시간이 또 생각보다 빨리 흘러갈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열심히 참여를 하는 모습이면은 좋을 것 같아요. 오케이. 그리고 나서 지금부터 요 자료를 이제 현강에 있으신 분들은 지금 나눠드릴 거고 줌에 계신 분들은 꼭 이게 막 뽑을 필요까지는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그냥 다 아는 내용이긴 하거든요. 근데 뽑으면 좋지. 어차피 쌤이 뽑아놨으니까 혹시 필요하다면 줄게. 현강 다시 오면. 현강 올때 줄게. 근데 이 자료는 그렇게까지 막 뽑아야 되는 자료는 아니기는 해. 우선은 지금 친구들한테 드릴게요. 야, 근데 쌤이 여기가 본가라고 했잖아. 쌤이 이렇게 가까울 줄 몰랐다? 야, 쌤, 집 밖에, 집에 현관문 밖을 나와서 이 강의실 안에 들어오는 데까지 25분 걸리더라. 진짜 깜짝. 이렇게 가까운 데를 냅두고 내가 수원에서 다닌 건가? 그래서, 와, 진짜 억울해서 내가 4년을 막, 와. 됐습니다. 다 받으셨죠? 뭐 체크하실 건 체크하셔도 되는데 뭐 이렇게 그렇게만 엄청 중요한 건 아니기 때문에 보시면서 가면 되고요. 오리엔테이션
명목상 써놨어요. 써놓겠는데요. 방금 제가 제 설명 끝냈기 때문에 안 봐요. 우선은 뭐 이런 사람이라는 거 설명했으니까. 아 근데 여기 오따가 있어. 609호인데 바보 멍청이. 609호임. 네, 609호죠. 네. 뭐 줌 아이디는 아마 아실 테니까 요거로 고정이고요. 사실은 쌤이 이거를 이게 뭔지 알아요 근데? 335 이게 뭐냐면 저번 쌤 강의실이 335였거든요. 이거를 609, 609를 해가지고 609호에 살고 있는 천사다 이런 느낌으로 하려고 했는데 미처 번호를 못 바꿔가지고 네, 이렇게 되겠습니다. 네, 학교랑 이름 이렇게 설정해주시고 접속 가능하시면 되고요. 뭐 알겠지? 3주 동안 4시간, 4시간. 그리고 이제 요 3주 동안은 2시간 또는 3시간 해가지고 이제 5시간 이게 정규로 잠깐 했다가 또 다시 한번 4시간, 4시간. 요렇게 특강이 이렇게 2차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날 너무 좋아요. 벌써부터 설렌다니까? 이게 토요일, 일요일, 월, 화, 수까지 쉬는 거야. 정말 너무 좋아. 이날을 위해서 기다려야겠어, 우선. 네. 제가 그리고 또 설명을 한 번 더 드리자면 사실 특강 때 진짜 많이 성장을 하거든요. 왜냐면 학교 또 가면은 뭐 이것저것 뭐 학교 활동 같은 것도 이제 많고 하다 보니까 약간 숙제도 조금 미흡해지기도 하기도 하고 이러거든요. 근데 저는 학기 다닐 때는 많이 푸신 안 해요. 왜냐면 이제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해심이 너무 태평양이라서요. 그럴 수 있지. 그래? 알았어. 이런 타입이거든요. 근데 겨울 특강 때는 변명 불가죠? 네, 변명 불가. 그래서 이때 그나마 공부를 많이 해두실 수가 있는데 많이 해두시고 성장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원래 이런 이제 겨울 때 정말 많이. 왜냐면 아까 내가 이제 애들 막 설문조사하고 해놓고 이렇게 해봤는데 계획이 길게 가지 않아요. 작심삼일이에요. 이런 것들도 있고 여러 가지 본인마다 조금 고민들이 다 다양하기는 한데 결과는 진짜 열심히 하시면 좋겠고 제가 한 가지 예시를 드리자면 이건 실명을 거론해야 돼. 얘가 말하는 줄 알까? 수원고에 천성민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아마 여기 이 편지 중에도 천성민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가 중학교 3학년 딱 플루멘 클래스로 1월달부터 딱 나갔던 정말 그냥 그런 친구였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최선화학원을 처음 온 거야. 근데 한 이제 단어도 막 하고 하니까 이제 힘든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어머님한테 막 이제 남자애들 키도 커 울어가지고 이제 막 엄마 너무 힘들어 이렇게 한 거지. 그래서 내가 이제 얘를 이렇게 따로 불렀어. 그래서 이제 둘이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맞짱 뜻이 그렇게 한 건 아니고요. 그래서 야 좀만 버텨봐 한번 해보자 할 수 있지 않냐 좀만 버텨보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걔가 그냥 네 끄덕끄덕 하고 하더니만 얘가 이 중학교 이제 중3 내신에서 한번 100점을 맞아본 거야. 영어 시험을 영어 시험 한번 100점 맞았어. 기본적으로 노력도 하긴 했지만 100점을 맞아본 거지. 그래서 약간 자신감이 좀 올라가기 시작을 하더니 고1 모의고사 뭐 이제 뭐 미리 모의고사 같은 것들이 미리미리 보잖아. 중학교 3학년 때고. 그래서 이런 거 미리 보고 볼 때 뭐 한 3에서 2등급으로 올라가더니 뭐 2등급이 계속 나오더라. 그래서 잘하고 있는데 라고 했는데 그 내년이 딱 돼가지고 고등학교 1학년 딱 3월에 처음으로 보는 모의고사를 1등급을 찍더라고요. 이 친구가. 모른다. 왜냐면 지금이 졸업의 시기거든요. 아니 어떤 바보가 고등학교 시작부터 공부를 하냐? 그럼 그게 되겠냐 뭐가? 지금 공부를 많이 해두셔야 된다. 지금 잘. 왜냐면 이따가 내가 오늘 이제 보게 되는 오리엔테이션 이게 다 고등자를 그러니까 고등 난이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이제 이따가도 말을 하겠지만 절대 쫄지 마. 쫄라고 내는 게 아니라 앞으로 고등학교 2, 3학년, 2학년, 1학년 이때는 이 정도의 단어의 난이도나 이 정도의 어법이거나 이 정도의 독해가 나오는 거구나. 그러니까 나는 지금부터 공부를 좀 해놔야겠다 라는 걸 알려고 하는 거지 쫄라고 하는 게 아니야. 그래서 이 친구가 그래서 결국에는 수원고인데 이 수원고 친구가 지금 현재 고3으로 올라간 거죠. 근데 이 친구가 지금 내신도 1등급, 모의고사도 1등급, 영어는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내가 이제 그 나오기 전에 이 친구랑 얘기를 하면서 야, 너 진짜 내가 다 키웠다 이러거든요. 너 진짜 내, 야, 진짜 영어 네가 지금 1등급 하는 거나 때문이야 이러니까 그쵸 이런 식으로 이제 인정하면서 내년에 좋은 데 가가지고 연락 드릴게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친구들 같은 것들도 사실은 처음에 뭐 중학교 때는 몰라요. 왜냐면 중학교 3학년 때막 메이저였던 친구가 같은 수원고를 갔는데 내신은 2등급 나와요, 걔는. 왜냐면 내가 수원고 내신 냈었거든. 걔는 2등급, 오히려 내 새끼가 1등급. 얼마나 기분이 좋던지. 내신 표현은 아니지만. 모른다. 전혀 모른다. 지금부터 어떻게든. 어쨌든, 뭐, 뺑뺑이로 가든 뭐든 간에 거기 가서 열심히 잘해보셔야죠. 중3 내신이 중요한 거? 아, 중요하지. 중요한데. 엄청 중요한 거는 고등 내신이기 때문에 그거를 대비로 한다라고 생각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뭐 이건 아시죠? 지금 여기 월수반 이렇게 들어오게 되는 아마 이제 오늘 아타임이라서 이때 온 친구들 있잖아요. 이것 때문에 지금 오늘 수업이 똑같으니까 그래서 이 친구들은 뭐 이렇게 다음 주부터인가? 뭐 이번 주 금요일은 이 시간에 올수 있다고 들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거 되게 늦게 뭐야 오늘 인터넷 성재가 좀 거지 같은가요? 약간 늦게 해서진다. 우선은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 늦으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오늘은 당연히 독학 테스트가 없지만 이게 이제 월급반이라고 하면은 월요일이 A 수업, 금요일이 B 수업 이렇게 간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오늘은 당연히 다 복과 테스트가 없지만은 이때는 이 복과 테스트가 있잖아요. 당장 이제 금요일, 당장 수요일부터 이제 복과 테스트가 있거든요. 그래서 복과 테스트를 보는데 빨리 와야죠. 빨리빨리 늦지 말고 빨리빨리 오시고 데일리 테스트나 뭐 이런 것들도 볼 예정이다. 그리고 뭐 이런 거 하나보다라고 생각하고 있으면 내가 알아서 할게. 그러면 알아서 해줄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럼 지금부터 뭔가 공통사항 같은 거좀 보여드릴 건데. 숙제는요, 현강 경우와 온라인 경우가 조금 다른데요. 현강의 경우는 미리 보내실 필요가 없어요. 카톡으로. 카톡으로 미리 보내실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현강은 쌓아두고 확인할 거예요. 온라인만 미리 카톡으로 보내시면 돼요. 오늘 내가 줌 수업 날이다. 그럼 온라인 수업하는 친구들만 미리 보내놓으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막간으로 빨리 이거 할 건데요. 이따, 아, 잠깐 시간에 이따가 줄게. 제 핸드폰 번호 이제 저장을 하실 거잖아요. 아, 물론 뭐, 여러 가지 있어요. 제가 영어 이름이 진이라서, 진이쌤? 뭐, 박미진쌤? 박미진이니까. 박미진쌤? 뭐 이런 거, 이제 뭐, 최선 박미진쌤? 뭐 이런 거 상관없어요. 근데 박미진은 좀 그렇지 않아요? 아, 이거는, 그러니까 뭐, 내가 그래서 어떤 애에게 전화를 했다고 박미진이라고 써있길래. 이거 좀 아니지 않냐? 내가 이러니까. 아, 쌤, 저는. 모든 사람 이름을 딱 이름으로만 했는데 그래서 내가 니는 엄마 아빠도 그렇게 해놓냐? 왜 이렇게 하니까 아니요 그건 아니라 그래가지고 그럼 쌤 하나만 붙여 이랬거든요. 붙이세요. 저장 이따가 해두시고 제가 문자는 보내놨으니까 미리 아 기본적으로 펜은 챙겨줘. 빨간 펜, 검정 펜, 형광 펜 네, 기본적으로 펜 챙기시고 사실은 펜이 형광 펜 특히나 형광 펜 같은 경우에는 형광펜 색깔마다 의미가 다르긴 하거든요. 제가 이제 독해 수업할 때 알려드릴게요. 이 형광펜은 이 색을 말하고, 이 형광펜은 이거야. 내가 항상 쓰는 형광펜 색깔이 있기 때문에. 왜냐면 이거는 고등부를 올라가도 똑같은 색깔이에요. 어휘는 무슨 색, 문법은 무슨 색, 뭐 이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미리 알려드릴 거고요. 정신력, 체력, 그리고 열심히 잘 듣는 게 중요하다고 써있는데, 지금 바깥에 여기 이제 그 키높이 책상도 있잖아요. 솔직히 집중이 좀안될 수도 있거든요. 하다 보면은 약간 전날 밤에 뭐 넷플릭스를 연락이 돌렸든 아니면 유튜브를 돌렸든 뭐가 되든 좀 피곤할 수 있기 때문에 있는 시간 동안에는 최선을 다해보는 게 그게 오히려 더 가장 큰 퀄리티의 수업이나 공부를 할수 있는 건 가장 그게 큰것 같아요. 집중하는 거. 그 시간에 집중하는 거. 공부 못하는 애들이 집에 가가지고 하겠다고 이 난리. 있을 때 잘하는 걸로, 와서 잘하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음에 제발 줌 카메라 잘 세팅하시고요.
소통하는 수업이 기본적으로 필수 조건이겠다. 어? 나막 아는 척하고 싶어. 내가 선생님한테 막 애들한테 이따 물어볼 거야. 수업하다가. 이거 뭐였지? 이렇게 하면은 난 아는 척을 해야겠어. 그럼 마이크를 켜. 쌤 그거요. 어이 잘했어. 이렇게 해줄 거야. 줌으로라도 하더라도. 그래서 그렇게 봐주시면 될것 같고, 자료 다운로드는 지금 제가 오늘은 지금 아직 못 해놨는데 이따 9시에 만들어줄 거거든요. 저는 밤마다 단톡 그 톡방으로 만들어드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끝나고 나서 야 나한테 카톡 다 보내 라고 해가지고 톡방 만들어 드릴 거예요. 그래서 톡방에다가도 올려주고 최선 홈페이지에다가도 올려주고 이중으로 올려놨는데 쌤 어디 있어요 자료 이지랄하면 이제 진짜 내가 아넌 진짜 뭐하 이렇게 되는 거야. 두 개로 다 올려주는데. 네. 그래서 이제 가게 되고요. 체크카드라고 나와져 있는 체크카드가 알림장이에요. 알림장인데 이거는 항상 B 수업이 주거든요. B 수업에 이제 일주일치를 한 번에 줘요. 왜냐면 저는 수업마다 주는 거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양이 너무 많아. 뭔가 복잡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일주일에 한번 알림장 다 써져 있는 걸로 한번 줘요. 그래서 미리미리 할수 있게 이날 취 수업 말고 미리 다음 거 수업까지도 이제 숙제를 할수 있도록 약간 챙겨둘 거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거는 그래서 B 수업 때 받을 예정이다. 여기서 B 수업은 뭐라는 거죠? 월급반이면 금요일에 받을 것이고, 월수반이면 수요일에 받을 것이겠지. 그리고 온라인 숙제라고 들어가는데 온라인에서 이 숙제 거의 없다며? 이 형이 있대. 이때요. 쓴 사람 많이 없다고나 하더라. 근데 저는 이거 만약에 나오면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아, 물론 네가 뭐 구글 번역기를 돌리든 파파고를 돌리든 뭐 어쨌든 간에 그래도 뭐 그래도 글을 쓰는 느낌은 이제 주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할것 같고요. 세이브는 제가 아마 알림장에 써 있을 거예요. 세이브 몇강몇강 들어오고 필기를 해와라. 이거 아마 2학년 때 해봤을 수도 있어요. 세이브 2 수업을 재원생이니까 이거 결제해서 해가지고 오면은 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당부 말씀. 지각하는 일은 없자. 왜냐? 테스트부터 시작을 한다. 그러니까 우리 이제, 왜냐면 테스트 그러면 시간이 좀 부족하겠죠? 시간 얄짤 없이 기다리지 않겠어요. 오케이. 결석 시에는 미리미리 좀 연락 좀 주세요. 왜, 그래서 뭐 얘가, 어디야? 저 여행 왔는데요? 왜말안 했어? 깜빡했어요. 이러지 마. 나도 여행 가고 싶은데 여기 있는 거잖아. 슬퍼.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 등록이 잘 지키시고, 전화 못 받아요. 예, 문자 보내시면은 제가, 수업 중간중간이나 쉬는 시간이나 뭐 이럴 때, 뭐, 문자 드릴게요. 셔틀, 나도 몰라요. 요 셔틀 몇 시에 와? 10분에 출발인 걸로 알고 있어. 예, 10분 출발. 그쵸. 좀 나눠져 있어요? 아이고. 어쨌든 그래서 제가 끝나는 시간을 최대한 55분까지 맞춰가지고 내려가는 시간까지 맞춰서 최대한 해드릴 거거든요. 왜냐면 여기는 셔틀을 많이 타고 다니는 것 같아서 예, 최대한 맞춰서 할 거고요. 그리고 뭐 그렇습니다. 예, 열심히 구두 테스트나 뭐 재시험 같은 것들 뭐 날짜를 잡아서 하거나 이제 열심히 한번 해보자. 뭐 여기까지 해서 질문이 있으십니까? 있으시면은 중간중간 하시고, 지금 잠깐 그래서 막간에 뭐할 거냐? 제 번호 저장. 그리고 이제 카톡을 하나 보내는, 쌤, 저 누구누구예요? 하고 이제 카톡을 보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번호를 지금 써드릴까요, 여기 앞에? 물론 제가 지금 보내놨는데, 보내놔서 그냥 그대로 하시면 될것 같기는 해요. 혹시 카톡 아이디 카톡이 멜진 1 2 1 2 네. 이거 저장 한번 해보시고 계시고 잠깐 막간으로 제가 뭐 보여드리려고 했냐면 이따가 우리 중간 쉬는 시간 쌤이 이거 하나 물어볼 거거든. 이게 이제 작년 고등학교 2학년 선생님 그 학생 언니 오빠들이랑 했었던 건데 보이죠 화면은. 이게 어떤 느낌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냐면 4주 동안 이제 for yourself 너 스스로를 위해서 기본적인 걸 한번 지켜보자.
이런 거였는데요. 저도 합니다. 저도 이미 결정을 했어요. 이미 제 마음속에 이미 결정했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 원래 새해 목표는 다이어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건강을 위해서 본가로 온 거기도 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월요일 첫 번째 계획으로 생각. 원래 이때 봐봐. 일주일 동안 배달 음식 안 먹기를 이때 했었나 봐, 여름에. 그래서 진짜 안 먹어서 노란색 하면은 이제 성공한 거지. 이거 이제 다 인증샷을 할 거예요. 근데 어쨌든 간에 배달 음식 안 먹기 이거 해, 이것 때문에 제가 배달의 민족이랑 쿠팡이치랑 찍어서 인증까지 애들한테 보였어. 나 이거 안 먹었다 일주일 동안. 줬거든요. 제가 혼자 받았으니까 소원에서는. 그래가지고 배달 전 해서 안 먹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때 일주일 동안 안 먹었었다. 뭐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미 저는 계획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이따 내가 물어볼 거야. 가기 전에 야, 뭐 할래? 이번 주 동안 일주일 동안 뭐 할래? 이런 식으로 이제 물어볼 건데. 뭐 되게 많아요. 일주일 동안 초콜릿 끊기 했네. 마라탕 끊기는 실패했네. 누군지 모르겠네. 얘 누구였니? 마라탕 끊기는 실패했고요. 또는 뭐 운동 같은 것도 돼요. 아니면 기상 이런 것도 돼요. 얘 탄산 안 마시게 했는데 탄산 안 마시기 실패. 얘 실패할 수 있죠. 근데 이날은 또 성공했네. 탄산 안 마시기 또 성공하고. 이런 거는 본인에게 맞춰서 약간 어려워. 약간 어려운데 그래도 지켜봐야겠다. 이런 것들. 약간 펀 해도 되고 무조건 공부를 막 순수 공부 시간 6시간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약간 지킬 수 있는 걸로 생각을 한번 해두고 계세요. 되게 많아요. 인스타 1시간 미만만 하기 이런 것도 있고요. 1시간 미만 하기 쉽지 않죠. 뭐 이런 것도 있고 유산균 매일매일 먹기 뭐 아까 어떤 애는 아침마다 과일 챙겨 먹기 뭐 이런 것들도 있더라고요. 잘 챙겨서 해보시면 될 것 같고 야식 안 먹기 실패. 그리고 뭐 기상 이런 것들도 많고 밀가루 안 먹기, 라면 안 먹기 당연히 실패하죠. 그걸 어떻게 안 먹죠? 이런 것들. 인스타 안 하기. 안 했네 일주일 동안. 이거 진짜 쉽지 않거든. 이런 것들 약간 지켜서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어떤 친구 있었는데 롤. 하루에 롤 두 판만 하기 실패. 롤 세 판만 하기 성공. 롤 두 판만 하기 성공. 네, 이런 것들 살펴보시면서 본인은 어떤 걸 할까 생각해두고 있어봐. 이따 물어볼게. 개별적으로 물어볼 거기 때문에 난 이거 해야겠다 이미 생각을 해두시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 2리터씩 먹기 이런 것들도 있네요. 네, 되게 뭐 이거 좀 많네요. 저는 뭐를요? 저는 먹는 거를 기록하겠다. 몸에 나쁜 것을 먹지 않겠다. 그래서 오늘 아까 이제 점심시간이었거든요. 점심시간에 탄수화물 안 먹어야겠다 그러면서 위에 있는 이제 토핑만 먹고 밥은 먹지 않았습니다. 기특하죠? 이런 것들 한번 일주일 동안 사진은 안 찍었다. 아 나 진짜 먹는데 어쨌든 진짜 어쨌든 난 진짜야. 네, 그래서 이런 것들 저도 사진 열심히 찍어서 여러분들한테 인증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일주일 이건 언제 검사냐면 항상 에이소마다 그러니까 우리 내가 월급반이면 다음 주 월요일 오늘부터 시작해서 다음 주 월요일까지 이제 매일 사진을 기상 같은 건 아침 일어날 때마다 이제 캡처본을 찍던가 아니면은 뭐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든가 뭐 이제 자고 일어난 나의 모습 이런 걸 찍던가 상관은 없어요. 인증 방법은 상관은 없지만 사실 일주일 동안 잘 지켜보자 이거고요. 일주일 동안 이거 총 4주 동안 다 지켰다. 그럼 뭐라도 리워드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저도 지켜야겠죠? 저 한번 실패했었거든요. 네, 저도 실패 한번 했었지만 여러분들은 한 4주 동안 다 지켜봤으면 좋겠다. 나도 한번 지켜보려고요. 저랑 같이 하는 거니까 나 너네만 하라고 하는 사람 아니야. 나도 같이 한다. 그래서 먹는 거를 기록한 건데 저는 먹는 거를 대략 지금 그래서 아까 애들한테 지금 닥터페퍼 있죠? 이게 뭐지? 탄산이잖아요. 맛있어요. 근데 제가 이걸 어제 그 샌드위치 먹을 때 받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제 아까 애들한테 나는 이거 못 먹으니까 먹을 사람 이러면서 했거든요. 먹을 사람 줄게 지금 진짜. 아니, 손 들어봐. 괜찮아. 아 내가 이 얘기를 하고 나서 먹으라고 하니까 좀 그렇죠. 닥터페퍼 되게 맛있는데 먹어봤어? 맛있긴 해. 궁금하면 가져가도록 해. 어쨌든 제가 탄산도 좀 몸에 안 좋은 거 안 먹자 싶어서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이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번호는 다 저장하고 카톡도 보냈으려나 모르겠네요. 다 보냈나?
선생님 번호 좀 다시 보여줄 수 아, 번호를 다시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아니, 문자를 확인해요. 문자를 봐요, 문자를. 지금 문자를 몇 개를 보냈는지 아냐고요. 카톡 뭐라고 남기냐고요? 카톡에 어떤 거? 아, 그냥 저 누구누구입니다. 그렇게 해놓으면 뭐. 네. 뭐 그렇습니다. 오고 있는 것 같네요. 아, 나두 번째 주도 이미 결정했는데. 제 애플워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애플워치 활동률을 채우는 거. 그것이 2주 차의 계획입니다. 이게 자신이 없어요. 활동률, 이거 애플워치 있는 사람 있어? 활동률이 생각보다 채우기 힘들다? 있는 사람. 혹시 이거 채워지냐? 잘안 채워지지. 그러니까 3개를 채우는 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 자꾸 일어나기가 있거든? 하루에 12번이 일어나야 돼. 근데 1시간마다 12번. 그러니까 시간마다 한 번씩 일어나야 되는 거거든? 그래서 이게 링다 채우는 게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이런 거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뭔가 신박하게 아이디어를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네, 오리엔테이션은 끝! 이렇게 하고 만약에 궁금하신 거 있으시거나 하시면은 이제 알려주시면 될것 같고요. 답지부터 걷는 게 낫지 않을까요? 답지를 걷어요. 아, 나 오늘 이름 외워야 되는데. 우선 여기 현강에 있는 이름을 진짜 무조건 외워보겠어. 아까 외웠으니까, 아까 현강에 온 친구들은 외웠거든? 현강에 온 친구들은 무조건 외우고, 주민 있는 친구들도 최선을 다해볼게. 최선을 다해볼게. 어쨌든, 열심히 하고요. 답지는 이제 지금 한번 걷고요. 유튜브, 제가 유튜브 주소도 알려드렸거든요? 유튜브는 그 지니쌤이라고 치면은요, 예, 이렇게 생긴 사람이 나와요. 한 명, 이렇게 생긴 사람이. 이렇게 생긴 사람 들어가면은 제가 뭐 못했다 이런 것들은 수업은 항상 여기다 올려두거든요. 그래서 뭐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가지고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서 확인을 하시면 되는 거구나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뭐이 정도? 설명할 건다 썼고, 전후 저장했고, 답지 걷으면 될것 같아. 답지는 제가 받으러 갈게요. 아니, 이름까지 쓸 필요는 없고, 내가 너 이름이 뭐냐 하면서 체크를 할 거야. 주민 있는 사람들은 약간 옆으로 빼놔. 그래서 현관 올때 가지고 와. 민송이. 됐어, 큰일 났어. 그냥 이름이 특이해서 한번 외워보고요. 모르겠어요. 그냥 말씀해주세요. 김서진. 심의주. 최수민. 고윤상입니다. 됐다. 휴. 이제 시험을 볼 거야.
시험이라고 하면 또 그렇지? 야, 너 진짜 뭐 이따 생각해봐. 약간 창피하긴 한데 이따가 받아야지. 부담 가지 마세요, 여러분. 부담 가지라고 주는 문제가 아니에요. 아직 펴보지 마세요. 그냥 넘기기만 하세요. 지금 이 화면이 흔들어. 내가 내려라 하기 전까지 약간 화면에 보여주고 있어. 아니야, 분명히 한명더 있을까? 잠깐만. 지우 내려도 되고요. 정현이 내려도 되고요. 서윤이 내려도 되고, 시현이 내려도 되고, 연재 내려도 되고요. 지원이. 표지 어디 갔냐? 별지를 인쇄를 안 했는데. 아, 지원이 잘했어. 승현이, 예, 내려도 되고요. 다음에 윤아. 윤아 어디 갔니? 뽀뽀 있니? 다른 방에 있어가지고. 아직 못 뽑았어? 자고. 승민이랑 예준이 내려도 돼. 정이 내려도 돼. 미래 내려도 돼. 시은이는? 시은이 내려도 돼. 윤아야, 어떡할래? 윤아, 뭐지? PDF로 할거 어떻게 할 거야? 지금 이제 봐야 되는데. 저 빨리 갔다